국내 기업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이 조만간 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업계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한데요. 정부 지원 없이 이루어진 백신이다 보니 원천 기술 확보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1이 다음 달이면 탄생합니다. 다소 늦었다는 의견이 있지만 우리 손으로 백신을 만들었다는 상징성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만큼 백신 수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백신 보관 문제로 폐기율이 높은 아프리카는 성인의 6분의 1만 접종을 마친 상황으로 상온 보관이 가능한 국산 백신의 공급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들인 백신만 3조 원에 이르는 만큼 수출을 통한 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업계나 전문가들은 반쪽짜리 국산 백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조합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원천 기술인 항원과 면역 증강제는 각각 해외에서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대한 권리도 2억 달러 넘게 투자한 세피, 빌 게이츠 재단 등이 갖고 있습니다. 의약점은 있지만 일단 제가 항원을 외부에서 도입한 건 사실이고 SK 정도 되니까 해외에서라도 이제 지원을 잘 끌어와서 이렇게 온것 같아요. 사실 이런 배경엔 정부 지원에 부족했던 점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부담이 큰 임상시험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올해 500억 원으로 시작해 모두 5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투자금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금액이 정해지고 그거를 운영할 뭐 사업단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혹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다가 뭐 뿌려주고 조사를 하고 이러면 그냥 한 6개월은 휙 가던데. 정부는 또 가장 시급했던 생산 공정 전문 인력을 7월부터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통해 연 2천 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